친절한 아리쌤입니다. 아까 잠깐 라이브 방송 열어봤는데 당황스러우셨죠? 어떠셨나요? 그 OBS랑 프리즘이랑 그 두 가지 다 생방송을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게 좀 깔끔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녹화를 지금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라이브 송출하려면 여기 오른쪽 위에 우리 업로드 하는 데 있잖아요. 업로드 밑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이걸 누르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한번 클릭해주세요. 클릭한 다음에 그 24시간이 지나야지만 라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되셔야지 그래야지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구독자가 0명이어도 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한 지 눌러놓은 지 24시간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자, 창이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일단은 비공개로 돌려놓을게요. 아직 켜지고 있는 중이네요. 방송이 송출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죠? 일단 비공개로 해놓고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채팅창 오른쪽 채팅창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 방송이 나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제목, 카테고리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수정, 여기 오른쪽 위에 수정을 눌러보시면 세부 정보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 제가 아까 친절한 아이스맨 깜짝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썼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설명, 여기에도 내가 원하는 설명을 쓰세요. 그리고 공개 상태를 일단은 제가 지금 비공개로 해놨잖아요. 왜냐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준비가 난 다 됐다 그때 공개로 오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밑에 카테고리 해주시고요. 미리 보기 이미지 여기도 썸네일 우리가 만든 거 있죠. 여기에다가 변경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하나 변경해볼게요. 이렇게 변경되죠? 그 다음에 재생 목록 어디에 넣을 거냐. 뭐 재생 목록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시청자층 아동용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예, 체크해 주시고 밑에 태그 다는 거 있고 동영상 언어 뭐 제목 설명 언어 다 우리 한국어죠.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한국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녹화 뭐 이런 거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댓글 허용하겠느냐 허용하지 않겠느냐 부적절한 댓글은 검토하겠다 해놓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할 때 일단은 이 내용 쓰고 내용 안 쓰셔도 돼요. 라이브 뭐 그냥 뭐 어쩌다 보면 내가 급해서 뭐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시간 채팅. 실시간 채팅을 사용하겠다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 체크를 하셔야지만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시면은 채팅창이 아예 없이 혼자 그냥 방송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방송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일방적인 게 되죠. 그래서 이 실시간 채팅을 꼭 설정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왼쪽 밑에 스트림 키. 이 스트림 키 있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이거를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막 주소가 나와요. 근데 이거 뭐 표시 안 눌러도 상관없고요. 이걸 복사를 해요. 복사. 복사한 다음에 이제 방송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스트림 키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OBS 스튜디오로 저번에 영상 촬영, 그러니까 화면 녹화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화면 녹화가 아니라 바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방송이었죠. 방송. 방송 시작을 누르면 제가 아까 열어놨던 그 실시간 방송 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스트림 키를 어디다 넣느냐 이 설정. 설정에 들어가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설정에 방송. 그리고 요 스트림 키 있죠. 여기를 아까 가지고 왔던 거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내가 유튜브잖아. 페이스북인지 유튜브인지 뭐 다른 거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스트링키를 넣으시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 채널, 내 거에다가 생방송을 송출해야 돼. 방송을 해야 돼. 그럼 내 채널의 주소를 OBS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림키가 필요한 거야. 이 스트림키가 내 채널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이 나가는 곳의 주소.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적용하고 확인. 그냥 확인 누르셔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 시작을 누르면 생방송으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 온 이곳으로 생방송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해보니까 이 OBS 스튜디오로 하니까 살짝 딜레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잘 들렸다 하는 분도 계시고 많이 끊기셨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방송은 OBS 스튜디오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이버 프리즘 스튜디오 자, 움직여라 이거 이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스트림키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나의 채널 있죠. 이 나의 채널을 추가해서 여기 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디를 추가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유튜브엔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네이버 TV를 연동한다고 칠게요. 그럼 네이버 TV에 제 거 아이디를 눌러요. 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제 거 네이버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TV를 만들면 하실 수 있겠죠. 자, 로그인 하면 보이시나요? 채널이 없다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TV는 아직까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실시간 방송이 돼요. 그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 TV는 100명 이상이 SNS 채널에 100명 이상의 나의 팔로워가 있으면은 네이버 TV는 개설이 가능해요. 하지만 실시간은 1000명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네이버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이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그냥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로그인한 거.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채널 추가해서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제 영상, 제 채널의 주소를 얘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Go Live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여기로 내 유튜브로 바로 라이브가 송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굉장히 생각해보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도 가능해요. 모바일로 어플이 있거든요. OBS 스튜디오는 PC만 가능하고요.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모바일과 PC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밖에서 생방을 해야 된다, 라이브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더 사용하기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